이런 모습들이 강아지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제 마음대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손 내밀기. 우디는 저랑 친해서 제 손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강아지들, 처음 보는 강아지들은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무서워할 수 있어요. 지금 조금 민망한데. 두 번째, 상체 갑자기 숙이기. 지금 혀를 낼름하면서 뒷걸음질 쳤다. 이거는 혀 낼름은 강아지들의 스트레스 시그널이고 뒷걸음질 친 것도 지금 이 상황이 싫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 마주치기. 네. 지금 보면 짖고 낼름거리고 뒷걸음질 치면서 싫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머리 만지고 당연히 안 되니까 얼굴 잡기, 껴안기 등도 좋지 않은 거예요. 일반인 분들이 강아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쓰리 콤보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눈 마주치고 허리 숙이면서 손 내밀기. 이게 친하지 않은 개들한테 가장 안 좋은 쓰리 콤보. 눈 마주치고 허리 숙이면서 손을 머리 위로. 이런 모습들이 강아지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플레이! 앉아! 기다려. 지금 이것도 스트레스 시그널이죠. 앉는다. 네. 안으려고 하면 빠져나가죠. 이런 것도 강아지들이 처음 만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억지로 하려고 할 때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아지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강아지랑 정면으로 쳐다보지 말고 살짝 틀고요. 지금 우디처럼 공격성이 없는 아이라면 너무 눈 마주침을 많이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다가오는 아이가 있으면 제가 움직이면 또 이렇게 멀어지죠? 그러면 이거는 억지로 잡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직 이 친구가 저를 정확히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억지로 만지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다가온다면 그때 머리가 아닌 몸을 천천히 스킨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입니다. 우선 이렇게 오면 머리가 아닌 몸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게 좋고요. 3초에서 5초 정도 쓰다듬고 손을 딱 떼봐요. 그리고 이제 반응을 봅니다. 떠나지 않고 지금 몸에 손을 대는 거 보셨죠? 그러면 조금 더 해줘요. 또 손을 딱 떼고 기다려봐요. 그죠? 떠나지 않고 자기가 몸을 이렇게 손으로 댄다 하면 또 쓰다듬어줘. 대상이는 스킨십 귀신이라 손 또 떼면 또 올 거예요. 네. 끝!